신나는 비밀 영웅. 기계사님! 기계사님! 또 뭐, 에이? 기계사. 대현, 성공이야. 나 어때? 어? 멋있. 너가 또부시구나. 그럼 선물이야. 에이, 팔로 막아. 좋은 생각이야. 야. 오, 내 팔 다른 데보다 튼튼할 것 같다. 또 날까? 또봇으로 변신하기 전에 데려갔어야 하는 건데. 에이. 저건 뭐지? 조발레, 너 비켜! 오케이! 피해! 야! 야! 에이! 또봇 특집!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저 댄! 레이저 댄! 네! 이라고 그러더라고! 저 녀석이! 어? 대온아! 도폰에 공격 기술이 있어! 거기 써있는 대로 하면 돼! 어? 괜찮아, 대온. 공격 기술이 없어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꼬날까? 롤링스로우? 또봇 A! 롤링스로우! 롤링스로우! 이라고 날까? 저 녀석이 변신이다! 맨티스 몬스터! 어? 뭐야? 말했잖아, 아직 변신 안 된다니까. 시민들부터 구하자. 그건 그렇고 대온이랑 에이 대단한데? 맞아, 처음인데 잘하잖아. 대온아 잘했어. 롤링 스로우 액션. 진짜 멋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칭찬했는데 대답도 안 하더라고.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가 봐. 그게 아니지 형. 그냥 우리 무시한 거야. 그래도 우리가 시간 벌어줬는데.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어쨌든 모두 무사한 건 다행인데 악당들이 왜 난동을 부렸을까? 차들을 빼앗으려고 그랬겠죠. 원래 차도둑이었잖아요. 로봇 변신만 됐어도 잡을 수 있었는데. 엔진 봐! 어쩌라고. 저쪽은 박사 두 명이 또봇을 만든다잖아.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거엔 한계가 있다고. 그러게, 또봇과 싸우려면 이 몸이 필요할 거라고 말을 했건만. 뭐야, 당신은 왜 아직도 여기 있어? 그걸 궁금해할 때가 아닐 텐데. 또봇 못 잡은 걸 닥터 M이 알면 어떻게 될까? 계약은 취소되고 다시 유치장 신세가 되지 않을까? 아, 지킨다! 정말 괜찮지? 삐끗한 데라도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서 병원 가야 돼. 전 안 다쳤다니까요. 당신은 괜찮아? 괜찮아. 대도시의 악당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었네. A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근데 걱정이야. 대우니까 설마 위험한 일을 하게 되진 않겠지? 우리가 원한 건 그냥 대우니의 친구 또봇이었는데. 뭐 박사님들 아이들도 또봇 파일럿이라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앞으로 박사님들한테 계속 조언도 구하고 그럽시다. 어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호해줄게. 여보. 우와! 말도 안 된다고나 할까? 용의 날개 먹었어! 예! 예! 너무 재미있는 느낌이야. 역시 또봇된 보람이 있다고나 할까? 대온 진짜 잘한다. 아까
악당하고 싸울 때도 내가 지금처럼 빨리 움직였으면 엄마 아빠 안 다쳤겠지? 에이, 그래도 부모님 구했잖아 라고나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한수도 도와줬는데 난 모른 척 했잖아. 나도 제트한테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하, 이런 것도 연습하면 나아질까? 오,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하고 싶다, 고날까? 하지만 연습하러 나갔다가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얼른 이 또봇을 잡아야 하는데 말이야. 좋아, 한 번 더 해보자. 안 돼, 지금 멀쩡한 건 레봇 한 대뿐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저 닥터 M 같은 고객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숨어있다가 자동차 모드일 때를 노리면 레봇으로도 가능할 거야. 힘보다 기술을 쓰는 거지. 좋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또보데이 트랜스포메이션. 들켰나? 시작할게. 에이, 저거. 좋은 생각이라고 할까? 끝! 예! 이상 대도시의 비밀 영웅이었습니다! 라고 할까? 오, 괜찮은데? 그리고 가면도 편해. 레벨 1 클리어! 뭐 하는 거야? 저기야! 이번엔 참는다! 로봇 A! 트랜스포메이션! 자! 고마워요, 또보! 인가요? 비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레벨 2! 클리어!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저도요. 또봇이죠. 비밀이라고 할까? 우와, 이번 건 진짜 악당이었잖아. 특별 미션 성공! 이거 봐, 대도시에 요즘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나 봐. 도움받은 사람도 엄청 많고 도둑도 잡았대. 그 영웅이 또봇이라는 소문도 있대. 한수, 혹시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분명 대훈이가 멋대로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또봇과 파일럿은 올바로 달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뭐 기사는 났지만 무리한 일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자동차 안전하게 잡아주기, 하수구에서 지갑 찾아주기. 착한 일을 했는데? 대원이한테 이미 또봇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조심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알려줬단다. 꽤 열심히 읽어보는지. 궁금한 것 있으면 이메일로 물어도 보던데. 진짜요? 근데 왜 나한테만 모른 척하지? 아직도 A를 못 잡았다고. 걱정 마십시오. 로봇만 수리되면 반드시. 자네와 계약한 걸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군.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하다고 하다니 어떻게 내가 엔진밥! 로봇은 아직도 안 된 거야? 이제 됐어.
곧 2호 3호기도 준비될 거야. 그래, 제대로 튀긴 태꾼 또봇 A. 이번엔 반드시 잡아주겠어.